저희가 메인 주제로 뽑은 게 사실은 다저스 양키스의 클래식 매치거든요. 네. 80승 고지에 동시에 거의 동시에 올랐고 맞아요. 30분 차이로 월시에 두 팀이 만날 확률이 뭐 휴스턴이 있긴 하지만 네.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 두 팀은 메이저리그에서 월드시리즈에서 가장 많이 만난 팀이에요. 총 11번 만났습니다. 와. 근데 양키스에 네.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근데. 그렇죠. 11번 중에서 다저스가 월시 우승을 한 건 3번이고요. 그래요. 양키스는 8번 우승했습니다. 양키스가 네. 8승 3패를 다저스랑 만나서 네. 거뒀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네. 네. 8번의 우승. 네. 그래서 네, 저희가 뭐 이 원래는 브루클린에 있었고 네. 뉴욕 라이벌이었고 뭐 서브웨이 시리즈 원조였고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두 팀은 참 양 리그를 대표하는 명문 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에 어쨌든 총 20번 진출을 했는데 이게 내셔널 리그 네, 공동 1위입니다. 근데 6승 14패. 6승 14패. 사실 전적이 좋지는 않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왜냐면은 양키스 만나서 그래요. 그치. 아니 20번 올라갔는데 그중 11번이 하필이면은 양키스였던 거예요. 네. 근데 어떤 양키스였냐면은 제가 좀 조사를 해 보니까 네. 이 40년대, 50년대에 집중적으로 만났거든요. 47년부터 53년까지 에이. 만났는데 이때가 바로 브롱스 범버라고 해가지고 아. 양키스의 최전성기 시즌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조디 마지오 전성기에 미키멘트를 이제 있고. 신인으로 합류해가지고 막 포수부터 해가지고 올스타 팀이었던 라인업이기 때문에 이때 그냥 박살이 났어요. 아, 그때 네. 사실은 뭐 다저스가 아니라 어느 팀이랑 붙었어도 그럼요. 아마 양키스가 네. 이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좀 한숨 돌리고 어떻게 좀 만회도 하고 했는데 또 하필이면 또 이제 월시에서 만나는 시대가 이번에는 미키 멘틀이랑 로저 메리스 시대여가지고 더블 61 시대잖아요. MM4 시대 네. 막 MM4 시대 이런 시대들에 만났으니 네. 뭐 양키스를 이길 수가 있겠나요? 아. 그래도 좀 깼다면은 MM4가 뭐야? 네. MNM MNM으로 해줘야지. 죄송합니다. 센스 있게 죄송합니다. 네? MNM 초콜릿 캔디 있잖아요. 네네네. 아, 네. 오늘 아, 제가 좀 그 대관님이 고생 많이 하고 오셨기 때문에 심리를 안 거스리려고 좀 했는데 그래서 자, 다저스가 네네. 양키스를 네. 이긴 3년을 좀 봐오니까 네네네. 라인업이 진짜 그냥 다저스의 최전성기였더라고요. 56년에 이겼을 때는 그때 이제 제키 로빈슨, 아하. 듀크 스나이더, 아하. 돈 뉴컴 요거 다 있을 때 요때가 그 제키 네. 로빈슨의 홈스틸 그때인가요? 네. 오. 그때이고요. 55년이었고요. 아. 그리고 또 이제 63년에는 샌디 쿠펙스랑 돈 드라이스데일이랑 아직 아. 은퇴를 안 했던 뭐 선수들 다 남아있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 81년에는 페르난도 발렌수엘라 팔을 갈아서 아~ 우승을 차지했었거든요. 네네. 이렇게 세 번 만났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아니야? 81년이? 네, 네네네. 81년 양키스랑은 네. 마지막.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양키스였지만 결국 다저스가 못해서 진 거지요. 임대영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때 양키스는 뭐 물론 다저스가 더 잘했으면 넘을 수도 있었겠지만 진짜 뭐 완전 전성기 중에 전성기를 달리던 그런 팀이었잖아요. 네. 다저스도 잘했어요. 이 정도면 되게 잘했다고 볼 만큼 양키스가 승률이 어떻게 됐었냐면 네. 막 108승 하는데 그냥 전반기에 이미 다 이겨버려가지고 막 주전들 휴식 주고 뭐 아~ 그랬었던 시기입니다. 네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이랑은 많이 다르죠. 전력이. 네. 네. 그래서 이런 역사를 살펴봤는데 네. 과연 올해는 어떨 것인가 이게 과연 메인 주제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올해 과연 이 뭐 휴스턴도 있고 뭐 미네소타도 있겠습니다만 뭐 양키스가 아직까지는 승률 1위 팀이니까 네. 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키스가 지금 선발 불펜 타선으로 나눠봤을 때 과연 다저스랑 양키스랑 비교했을 때 어디가 좀 셀까? 일단 선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선발은 게임이 안 되지. 게임이 안 되죠. 선발은 그래도 다저스다. 당연하지. 원투쓰리 펀치. 네. 류현진이 있잖아요. 네. 압도적인 에이스. 그다음에 커쇼 있고. 커쇼 있고. 뷸러 있고. 네. 네. 다 어디야? 양키스는 지금 선발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뭐 헤르만이 있긴 합니다만 뭐 타나카 4점대고 뭐 세베리노도 와야 오나 보다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그렇죠. 세베리노도 네. 지금 뭐 재활을 하고 있긴 한데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나카는 세게 두 경기 털리고 지난 경기에서 잘했죠. 8이닝도 근데 좀 그렇죠. 기복이 네. 너무 심해요. 맞습니다. 네. 리치힐은 아직 등판 못하나요? 아바투르님 질문하셨는데 네. 힐 선수는 아직 몸 상태가 준비가 안 돼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불펜으로 네. 복귀한다고 합니다. 박승호님이 또 길게 질문 네. 남겨주셔서 한번 읽어볼게요. 매드손 위원님 템파베이 경기 중계하셨는데 템파베이 양키스처럼 불펜 의존도가 높은 팀들이 너무 혹사시켜서 채프먼도 거의 평균 자책점 2점 후반 오수나도 3점대 핸드도 3점대 비슷하고 세던맨들도 많이 왔던데 이게 포스트 시즌에도 영향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네. 하셨습니다. 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불펜이 근데 템파베이는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알바레스가 좀 돌아와야 되는데 오랜만에 복귀 전에서 정말 개판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알바레스만 되면 에밀리오 파가니 이렇게 잘 던지는 투수였나. 잘하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고요. 네. 근데 어쨌든간에 불펜은 양키스가 앞서죠. 예. 다저스는 뭐 비비스도 없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선발에서는 다저스가 많이 앞서는 상황이지만 이 불펜에 있어서는 진짜 양키스가 좀 특급 불펜들이잖아요, 사실.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원래는 이 포스트 시즌은 물론 선발 3명이 강한 팀이 유리해요. 유리하죠. 그건 맞는데 요새 트렌드를 봤을 때 불펜이 거의 선발만큼 요새는 이닝을 먹거든요. 포스트 시즌이 되면은 더하잖아요. 선발을 5, 6이닝밖에 안 던져요. 아무리 에이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바로 교체하니까 네. 불펜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좀 불안해집니다. 그랬을 때 이제 타선은 그래도 좀 비등비등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양키스랑 다저스랑 좀 어디가 좀 앞선다고 봐야 될까요? 양키스가 나아 보여. 양키스가 좀 나아 보인다. 그러니까 양키스는 지금 사실 뭐 스탠튼 선수도 없고 뭐 이 부상병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이트 선수도 지금 없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도 뭐 어시엘라라든지 뭐 터치맨이라든지 이름도 못 들어본 선수들이 막 뜬금 흐려지고 있으니까. 일단 둘 다 잘하는데. 딱 하나 꼬집을 하면 저는 양키스가 나 보이고 예, 근데 모르겠어요. 다저스도 또 뭐 오늘같이 치면 뭐해. 다음날 되면 또 못 치고 뭐 이런 날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좀 거의 고르게 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요. 이게 좀 들쭉날쭉한 타격이 좀 걸린다. 이렇게 그래서 뭐 이제 WRC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새 가장 핫한 이 타격 지표를 봤을 그렇죠, 때는 그렇죠. 양키스가 살짝 높잖아요. 118인가? 116이고 네. 양키스가 116이고 네. 다저스가 110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살짝 그 위에 이제 휴스턴이 123입니다. 124로 리그 1위. 네. 걔네는 아예 차원이 다른 애들이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어저께도 저희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다저스가 만약에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게 된다면 양키스를 만나는 게 낫냐, 휴스턴을 만나는 게 낫냐, 뭐 요거 두 가지를 질문을 해드렸을 때 어디가 좀 낫다고 봐야 될까요? 양키스 다저스 만나야지. 입장에서? 다저스 입장에서. 아, 양키스 만나야지. 네. 그나마 양키스 만나는 게 낫다. 그렇죠. 일단 선발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다저스가 조금이라도 우위를 갖고 있는 확실히 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가 있으니까 양키스가 반대로 휴스턴이랑은 뭐 누가 앞선다 할 수가 없어요. 마운드는 오히려 뭐 그래요. 그래요. 어저께 저희가 전혀 난 게 없고 얘기해드렸을 때도 선발진 순위에서 2019년 다저스가 10위 2019년 휴스턴이 3위에 오를 만큼 이제 선발진도 짱짱하고 그러니까. 막상막하예요. 불펜은 뭐 다저스랑 휴스턴이랑 좀 비슷비슷한 것 같고 휴스턴이 조금 나요. 조금 난다? 네. 타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4로 휴스턴이 리그 1등이니까 이 휴스턴이 양키스보다는 조금 더 좋은 전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휴스턴이랑 양키스랑 7차전까지 진짜 피 튀기게 혈투를 펼친 다음에 올라오는 게 좋죠. 그렇습니다. 근데 간영간영님이 흥행도 양키스 대 다저스가 좋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뭐 두 말하면 잔소리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뉴욕과 LA를 또 오가면서 이렇게 그렇죠. 월드 시리즈라면 동서부의 최대 도시니까요. 네네. 네. 단기전은 수비 조직력 아닌가요? 남도도님도 질문하셨습니다. 어때요? 일단 수비력도 꽤 중요한 지표이긴 한데요. 의외로 수비가 별로 안 좋아도 우승을 한 팀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렇게 수비가 그렇게 수비는 휴스턴이 제일 낫지. 제일 좋죠. 세 팀 그렇죠. 따지자면 그 뭐라 해야 될까 이 에러로 경기를 날렸을 때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좀 그렇게 더 돋보이는 게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럴 뿐 뭐 당장 2009년 양키스 생각해봐도 수비는 진짜 못하는 선수 많았어요. 개판. 맞아요.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꼭 수비가 변수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세 싸움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네. 흥행이 한국 대 일본으로도 흥행 다저스 대 양키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근데 만약에 양키스가 올라와서 1차전부터 이 전력으로 붙는다고 했을 때는 다나카가 아무래도 1선발로 나오겠죠? 양키스는? 그래도 다나카일 것 같긴 해요. 아니 근데 그거는 월드시리즈에서 붙는 거잖아. 네네. 리그 챔피언 시리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로테이션 돌아가는 거에 따라서 7차전에서 1, 2, 3번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쓸데없는 예상이야. 네. 네, 지금 업다운만에도 말씀하시네요. 다나카 대 류현진 보나?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그 상황이 또 봐야 알 것 같고 아, 또 그리고 사실 포스트 시즌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시즌 올라갈 설레발일 수도 있어요. 뭐 한 달 반 넘게 남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번 이 80승 팀 그런데 선착한 어쨌든 다저스하고 양키스가
승률 1위를 놓고 다툰다는 네네. 거는 MLB 전체를 보면 굉장히 고무적인 그렇죠. 네. 흥행적으로 제일 인기 되나. 있는 두 구단이 계속 선두를 해나가니까 네. 이렇게 해야지 되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KBO 만드는 게 뭡니까? 엘로끼 막 헤매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맞아요. 인기 구단들이 잘 못하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스커텀님께서 양키스는 명문 중에 명문인데 다저스하고 비교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다저스도 만만치 않은 내셔널리그의 명문 구단이에요. 우승 횟수로 따지면은 안 되는 게 오클랜드 보고 또 명문이라고는 안 하거든요. 다저스는 우승 말고 다른 거는 다 만점이에요. 예를 들면은 최초의 흑인 선수, 그렇죠. 최초의 라티노, 뭐 각종 뭐 최초의 라디오 중계, 뭐 최초의 뭐 원정 비행기 이동 이런 기록들을 다 다저스가 세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구자 느낌?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그 프론티어.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명문이라고 불러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엘은 빼주세요. 롯기만 네. 올해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김용구님 말씀 맞고, 네. 올해는 그래서 롯기 한 있잖아요. 네. 한화 팬들도 또 굉장히 열정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세 구단이 못하니까 KBO 네. 힘을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좀 인기 많은 팀들이 잘해주는 네. 지금 양키스, 다저스 이 활약이 좀 돋보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